아, 여러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저기 보시면 노을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왔다 TV 구독! 안녕하십니까, 왔다 TV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밥도 먹었고 배도 부르겠다. 이번에 이 사육신공원을 제가 한번 옴팡지게 산책하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사육신 히스토리 홀. 네. 또 이게 아주 친절하게 맵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사육신공원 종합 안내. 저희는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찍고 여기 아주 유명한 조망 명소가 있다 그래요. 조망 명소. 조망 명소 딱 때리고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신공원 리뷰하러. Let's go. 여기가 올라가면 사육신 사당이라는 곳입니다. 네. 사육신 사당. 아. 역사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 강사 왔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역사 내용은 바로 사육신 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다른 데로 렛츠고. 이곳은 사육신 선생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므로 네,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하셔서 참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묘역 안을 들어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조망명소로 올라와 봤는데요. 여러분, 조망명소가 아주 최고입니다. 지금부터 조망명소 보시죠. 여러분, 보셨죠? 한쪽에는 63 빌딩, 정면에는 한강. 와, 이렇게 탁 트이는 명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 딱 지금 또 가을이어가지고 바람도 선선하니 분이 왔다도 그동안 좀 여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 조망 명소에서 한 발을 확 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노량진에 오신다면 이 사육신 공연에 조망 명소를 한번 꼭 올라오시는 걸 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와, 그 어느 장소보다 지금 딱 이 시기에 알맞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육신공원 조망 명소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근처인 한강대교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et's go! 네, 사육신공원을 거쳐서 지금 한강대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네, 사육신공원에서 한강대교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뭐, 나 15분 정도도 걷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따릉이나 전동킥보드 타면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이 한강대교를 건널 건데요. 아, 벌써부터 설렙니다. 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한강대교 집중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Let's go! 네, 한강대교에 너무 아름다운 문구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낭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 중요한가요? 망쳐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넌 미스 코리아. 가수 이유리 씨가 한 말이네요. 아, 너무나 맛있는 문구라서 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한강대교 중간까지 한번 와봤는데요. 아, 여러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저기 보시면 노을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감수성에 젖어서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 하나 떠오릅니다. 그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왔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 써주는 분들 땡큐. 네, 이렇게 한번 읊어봤는데요, 이어서 한번 한강대교 쭉 걸어보시죠. 네, 이렇게 노들역에서 노들섬까지 한번 걸어와봤는데요, 한 노들역에서 노들섬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10분이란 시간이 전혀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노량진의 이런 명소를 리뷰를 하러 왔다가 그냥 힐링만 쫙 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하필 또 이 5시쯤에 오니까 노을이 살짝 지면서 바람까지 싹 부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순간 한강대교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드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뭐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나 고민거리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고 막 술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량진역에 딱 오셔서 컵밥 드시고 팬케이크 먹고 커피 딱 하나 사들고 저 사육신공원의 조명명소 갔다가 한 5시 조금 넘어서 한강대교 촥 걸으면서, 저는 여기서 음악을 또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음악 제가 하나 선곡해드리면 아담 레이빈의 로스트 스타스 비긴 어게인이 돼. 비긴 어게인의 OST 있잖아요. Please don't see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촥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이만한 힐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왔다 장소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왔다 장소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왔다.